오늘 한국 시장 주식 중에서 아까 1부에서 나왔던 주식 중에 SK하이닉스 오늘도 파란색이 나서 제 지인들이 모두 좌절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좀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주 대표주들도 좀 강하게 오를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우리 강구 여선님 매니저님이 중간에 그 도곡 지점이죠. 선임 매니저님인 지점 인테리어 새로 했다라고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뭐가 보여서 부동산 업체 얘기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 자기 계신 곳 인테리어 새로 했다고 하시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매니저님 보실 겸 가서 상담하시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2부에서는 광고 드린 대로 미래세증권의 김석환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위원님 덥지 않으십니까? 더운데요. 아, 그 하나 벗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다 보면은 끝나더라고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요즘 미국 증시 네.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 증시보다는 그래도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조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세 가지 고비가 있다라고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네, 어떤 뭐 고비입니까?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자료이긴 한데. 아, 오늘 나온 레포트입니까? 네, 일단은 뭐 날짜별로 보면 저희 서학개미 또는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할 날짜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네. 이제 내일 금요일이죠.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되는 그 미국의 고용 보고서 네. 관련한 내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가 되는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네. 뭐 물가 하면은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 또는 뭐 공급망 쇼크 이것 때문에 상당히 뜨겁죠. 뜨거운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오늘 좀 노이즈가 감소한 부분이 좀 없잖아 있었는데 미국의 정부 부채 한도 네. 또는 미국 정치권에서의 이슈 관련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번 10월에는 중요한 이슈 또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를 좀 바라봤을 때 꼭 챙겨봐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체크하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놀라십니까? 해야죠. 깜짝 놀랐네요. 예, 예. 지난 9월에 제가 이제 왔을 때 한번 슈카님께서 그 9월이 도전적인 달이다라고 네. 한번 얘기했을 때 깜짝 놀라셨던 적이 있으셨죠. 예, 뭐 주식시장은 뭐 가장 어려운 달이 6월이고 뭐 다른 달은 5월이 있고 4월이 있고 3월이 네. 있고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예. 네. 9월이 가장 도전적인 달이란 말에도 처음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번 예, 지난 9월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시면 실제 뭐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S&P 500 기준으로 보면 S&P 500은 올해 들어서 조정 다운 조정 없이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 8월까지만 하더라도 1월 달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네. 기조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9월 달 들어서 이제 깨지는 모습이 좀 나왔었고 실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 말에서 2분기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채금리의 시중금리 변동과 관련한 이슈가 좀 불거졌었던 시점이었다라고 좀 본다라고 하면 미국 3대 지수가 9월 달에는 모두 5%에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특히 9월만 놓고 보면 2011년 이후에 가장 이제 약세 장이었다라고 2011년 이후에 가장 약세 장이었다. 약했다라고 네.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또 하나는 이제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네네. 섹터별로 살펴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얼마 전에 이제 분리가 되면서 총 한 11개 섹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보는데 그 11개 섹터 중에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전 섹터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뭐 에너지는 네. 엄청 올랐네요. 독보적이었죠. 예, 예. 네, 시장이 평균 5% 하락을 했는데 얘는 8% 섹터가 상승을 올랐으니까.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 뭐 거의 14%포인트 정도 아웃퍼포먼스 이런 네. 모습을 좀 보였던 9월이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승 기업들도 보면은 에너지가 5개 중에 4개를 네.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평균 상승률이 25%가 넘습니다. 에너지 기업들이요? 네. 네. 하, 에너지를 샀어야 했는데. 이게 예. 에너지가 뭐 지난달에도 제가 왔을 때 에너지 가격이 심상치 않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부분들 뭐 언급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루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투자의 대가라고 하면 이제 그루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에너지 쪽으로도 많이 좀 포지션 자체를 시프트했다. 네.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내용이 좀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아무튼 에너지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고 뭐 익히 다 아시는 것처럼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뭐 석탄 이런 가격들의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게 움직였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최근에 들어서 기업들의 뭐 주가 상승률 퍼포먼스로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락 상위를 보니까 위원님 언더아머, 페덱스 이런 우리가 많이 들어본 기업들이 있네요. 네, 그렇죠. 뭐 언더아머나 이제 이쪽 소비재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는 개별 이슈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였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운송 네. 업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공급망 관련한 부분들이 9월 달 이번 달 계속 좀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릴 부분도 약간 공급망 관련한 예. 물가 관련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뭐 페덱스뿐만이 아니라 이미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워낙 공급망 차질이 계속 되다 보니까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이게 제때 소비자한테 딜리버리 되지 못하는, 전달되지 네.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이제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게 이제 불거지면서 주가가 하루아침에 뭐 10% 넘게 뭐 하락하는 이런 경우들이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에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고서를 살짝 먼저 봤는데 네. 서학개미가 보유한 해외 주식들도 아, 그게 중요하죠. 대체로 부진하다. 대체로 부진했죠. 또 가슴 아프네요. 지수 자체가 부진했지만 네. 국내 서학개미들 사랑한 종목이 역시 테슬라잖아요. 테슬라는 좋지 않았습니까? 테슬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또 예. 뭐 10월 들어서 발표한 거긴 하지만은 3분기 인도 차량 대수 자체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24만 1000만 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 뭐 아마 다음 주 정도로 알고 있는데 테슬라 이제 연례 주주총회도 네.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증시가 약간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달러 강세 국면이 좀 지속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화 이제 우리가 환율을 이제 봐야 되겠죠.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율을 보신다라고 하면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 그 우리나라 통화는 이제 약세로 가게 되다 보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해외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환차익. 네, 환차익까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과된다라고 하면 소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고 거기에다가 환율까지 더해졌다라고 하면 상당히 괜찮은 퍼포먼스를 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루시드 그룹. 네. 루시드 모터스라고 해서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각형 배터리인데 이걸 또 우리 국내 업체가 또 서플라이를 하고 네.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펙으로 변경 상장을 했는데 이제 9월 1일부터 이제 변경 상장하면서 거래가 됐는데 일단 시초가 대비로 보면은 50% 넘게 50%. 네,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 저 자료를 보고 있는데 루시드 모터스가 국내 투자자 보유한 상위 9위네요. 해외 네. 주식. 네. 근데 이게 그 지금 막상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그 전에 이미 스펙으로서 투자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스펙이나 지수형 ETF는 이제 제외했을 완전 개별 때, 주식만 네, 개별 예. 주식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루시드가 9위까지 루시드가 올라오는 9위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또 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 보유 상위 10개 해외 주식 중에 테슬라가 당연히 1위인데 네. 2위에서 5위까지 다 합친 거보다 크네요. 그러니까요. 테슬라가요. 네. 애플,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를 다 합친 거보다 테슬라를 많이 들고 있다. 그러니까요. 국내 그 서학개미들의 테슬라 사랑이 정말 어마무시한 것 같고 예.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국내에서 이제 슈퍼차저
이제 인프라라고 하죠. 그런 네. 인프라 기반들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저변에 그런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말에 이제 가끔 마트를 가게 되면 거기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가 있는데 네. 아침부터 꽉 차 있거든요. 아. 네. 아침부터 꽉 차 있는데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네. 테슬라. 정말, 네. 테슬라 관심, 유저분들이 예, 정말 많아진 것 같고 예. 뭐 실제 테슬라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유저분들이 꽤 많아진 것 같고 이건 마치 이제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조심히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네, 테슬라도 이제는 좀 네. 조심히 얘기해야 된다라고 네, 네. 생각이 네. 됩니다. 위원님 민감합니다. 네, 네, 네. 네 셀트리온 민감하기 때문에 네, 갑자기 듣고 있으니까 또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S&P 500이 이제 주요 지지선을 이탈했냐 안 했냐 요 얘기로도 사실은 좀 소랑설레하던데요. 뭐 어떻게 저희가 보시나요? 펀더멘털도 많이 보기는 하지만 테크니컬한 부분도 많이 체크를 좀 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적 지지선이 받쳐주느냐 받쳐주지 못하느냐 뭐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일단 단기 또는 중기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는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뭐 50일이라든지 1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9월 달에 이 지지선이 다 깨졌거든요. 네. 다 깨졌나요? 네. 이게 거의 1년 만에 지금 깨진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100일선 같은 경우는 10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만에 좀 깨지는 상황이어서 뭐 여기에서 그러면 바로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느냐 뭐 그렇진 않을 거고요.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뭐 추세적으로 V턴 뭐 이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시장의 이슈를 좀 살피면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변동성 장세가 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전 강세라기보다는 우리가 저희가 소위 이제 기간 조정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시간을 네. 두고 좀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본다. 네. 보신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시장에서 해소해야 할 이슈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뒤에서 좀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또는 이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좀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들 또는 뭐 다른 대외 이 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시장에 좀 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좀 더 다시 한번 뭐 지수 자체가 방향성을 또 우상향으로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거는 제가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네. 그 지금 하우스에서는 네. 주식이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10% 네. 정도 조정을 네. 받았는데 지금을 물론 기간 조정 기간이 있긴 하겠지만 저가 매수 측면에서 좀 침을 흘려야 되는 시기인지 아니면은 좀 빠졌지만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 시기인지 주로 어느 쪽으로 의견이 더 많으신가요? 물론 개개인의 뭐, 의견이 다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대체로 이제 고점 부근에서 한 대략 한 미국 뭐 S&P 500 기준으로는 한 5, 6% 정도 네. 조정을 받으면서 되게 중요한 분기선에 와 있는 시점이라고 본다면 일단은 흔히들 이제 저점 매수라고 하면 바이 더 딥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그런 쪽이 좀 지배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오. 국내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한번 데이터를 쭉 돌려봤죠. 네. 국내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밸류에이션 아까 어떤 분이 댓글 성장주의 피해는 지랄 맞다 뭐 이런 얘기를 아예 과감한 표현. 예, 제가 한 게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평균치에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거든요. 네네. 국내 지수 자체도 보면 국내 지수의 밸류에이션 자체도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더 깊게 빠지거나 조정폭을 보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좀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뭐 당장에 더 확 끌어다가 영끌 뭐 이런 거 더 하지 마시고 더 끌어다가 하기보다는 좀 더 앞으로 남아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분할해서 타이밍을 나누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할 것 같다. 네. 네, 좀 사는 관점으로 보신다는 거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쟁이
그러니까 주식하는 분들은 사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네. 분들만 결국에는 좀 길게 살아남으시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가 주식하는 분들은 사실 물어보기가 좀 그런 게 네. 전부 저희 표현으로 롱돌이세요. 네. 전부 롱이에요. 어떻게 항상 그 물어보면 항상 이 롱적 마인드로 아 그러니까요. 축하 이번 네. 주는 그래서 롱이고 다음 주는 그래서 롱이고 이런 항상 그렇게 깨졌음에도 웃으면서 이 롱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네. 살아남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네. 뭐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이제는 시장을 떠나셔야 됩니다. 라고 아, 얘기하면 예, 예. 오늘 네. 김석환 연구위원님이 네. 강력하게 롱을 얘기하셨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다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뭐 일단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개인 투자자 국내에서도 이런 지표들을 좀 볼 수 있기는 한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지표들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뭐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나오는 뭐 향후에 시장에 대해서 강세로 보느냐, 약세로 보느냐, 또는 중립으로 보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 지표가 이제 강세 약세 스프레드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 지표가 올해 한 뭐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0년 코로나 이후로는 이 전미 개인 투자협회 강세 약세 스프레드에서 마이너스가 거의 1년 반 동안 없었네요. 네. 근데 올해 두 번이 있었거든요. 9월 네. 전에 1월 달에 한 번 있었고 8월 달에 한 번 있었는데 9월 달 이후에 계속 이제 마이너스를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 쭉 그러니까, 빠졌네요. 네. 예. 그러니까 시장의 투자자들이 약간 좀 리스크를 회피하는 그러니까 흔히들 리스크 오프라고 얘기하는데 위험 회피하는 심리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조심해야고 싶다 뭐 이런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 돈을 태우는 것보다는 내 돈을 좀 더 빼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좀 강해지는 네.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에 뭐 CNN에서 보이는 뭐 공포 탐욕 지수는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빅스 지수라고 하는 변동성 지수 빅스 있죠. 예. 네, 이거를 많이들 보시는데 흔히들 보면 요 빅스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보는 이제 지수 자체는 이제 하락하는 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그래프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제가 S&P 500 하락하는 것도 그냥 플러스로 만들어 이제 표준화해서 양의 상관관계가 보이게끔 해놓은 거니까 아 진짜 S&P 500과 또 지수와 이 변동성 지수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좀 높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건 좀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빅스 지수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막 급등하고 있진 않네요. 그래도 네 지금도 한 22, 23 선에 이제 고는 있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좀 올라오게 되면 25에서 한 26 뭐 이런 선에 좀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네. 뭐 일단은 시장에서 좀 보는 거는 30 이상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 약간 시장이 좀 더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더 확대되는 이런 국면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다. 네. 근데 거의 지금 계속 그 위에 있으니까 네. 네. 여전히 이제 시장에 약간 위험 요소들이 좀 많이 있구나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를 제가 보고 있는데 금리 얘기잖아요. 그냥 네. 맞습니까? 금리 같은 경우에 국내 금리 저는 이제 채권을 오래 해서서 채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너무 많이 올랐던데요. 요즘 그러니까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그거는 기저에 그냥 깔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냥 깔고 가야 네.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들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경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하나는 경제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좀 양호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말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경제 정상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연준에서 중대하게 보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물가라고 하는 부분과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개 다 상당히 연준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맞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목표 이상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젠가는 통화정책에 대한 정상화
그 뭐 제가 지난번에 나왔던 것 나와서 말씀드렸던 테이퍼링이라든지 또는 그 이후 수순이 이제 금리 인상 이런 네. 수순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9월 달에 노르웨이 그리고 엊그저께 뉴질랜드 네네. 뭐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번 금리 인상했죠. 인상을 했었고 예, 예. 향후에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다음 주 화요일에 또 금통위가 있던데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스탠스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런 상황이 이제 일단은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일단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네. 깔고 가면서 하는 게 낫다. 네.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대출 받았던 금리가 2% 초반대였는데 어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지. 벌써 올랐던가요? 팍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신용대출이셨나요? 아닙니다. 담보대출이셨는데? 근데 변동금리로 받았더니 빨리 오르더라고요. 그래요? 안 받으셨군요. 예. 저도 받았는데 보통 이제 3개월이나 6개월이기 예, 예.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뭐 거의 매달 가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근데 시간이 저희가 서론화 다 끝날 것 같은데 결론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 주시죠. 결론은 그럼 자료 한번 보실까요? 네네. 네. 제가 이번 달에 좀 봐야 될 부분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고용 보고서. 근데 어제 ADP 민간 고용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더라고요. 네, 서프라이즈였고 이 부분을 약간 제가 지난 달에도 나와서 어떤 부분 말씀드렸냐면 미국 고용 시장의 미스매치가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가 심하긴 하지만 이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안정적인 고용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일자리로 컴백하려고 하는 그런 뭐 미국 시민들의 니즈가 상당히 좀 커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고용이 일단은 안정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11월 FOMC 회의 그러니까 11월 2일과 3일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공식화할 예정이고 지난 9월 FOMC 회의에서 약간 매파적으로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테이퍼링을 곧 할 건데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 내에는 마감을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뭐 3분기 내지는 3분기 말까지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 시계가 상당히 좀 앞당겨진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자산 축소를 하겠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한 부분이었고 나머지 두 번째가 금리 인상도 테이퍼링이 종료됨과 동시에 좀 곧바로 착수하겠다. 네. 네, 이런 스탠스가 9월에 좀 나타나다 보니까 좀 매파적으로 느껴졌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이제 고용 보고서로 확인할 텐데 일단은 민간 고용 보고서가 너무 잘 나왔고 실제로 아주 쇼크만 아니다라면 그 수순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민간 고용이 이렇게 잘 나오면은 물론 상관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유명하긴 하지만 원래는 그렇지는 않은데 코로나 이후에 이게 예. 상관관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예, 네. 좀 잘 안 맞는 걸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금요일 미국 고용도 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으니까 좀 그런 추세에 맞는 이제 연준의 FOMC에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네.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방금 들어오기 전에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면 예.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가 지난 3주간 계속 소폭이나마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물론 그 허리케인의 영향이라든지 또는 행정 처리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그런 일회성인 요인들이 좀 있긴 했었지만 3주 연속 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뭐 32만 건 정도로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크게 좀 하회하는 네. 이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 벌써 어제 ADP 민간 고용, 오늘 실업 수당, 그리고 내일 이 두 지표가 상당히 좀 잘 나왔고 내일 나올 예정인 고용보고서까지 본다라고 하면 일단 고용시장은 시간이 문제지 시간이 약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좋다. 네. 그럼 뭐 지금 미국이 테이퍼링을 9월 달에 어렴풋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크게 변화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쭉 자기들 계획대로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굉장히 봐야겠네요. 높은 게 아니라 이제 픽스다. 아, 픽스입니까? 네. 아, 픽스. 9월 달에 와서도 제가 예. 말씀드렸던 거는
이미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시장이 선반영을 하고 있다. 다만 체크해야 될 거는 금리와 관련한 금리 인상과 관련한 부분이 어떤 스탠스가 변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이 다 억셉터블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픽스다. 네. 이제는 퀘스천이 아니라.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시간이 없지만 나머지도 빠르게 그러니까요. 말씀해 네. 주시죠. 두 번째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이제 물가 관련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정리한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로존도 마찬가지고요. 물가가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앞에서 저희가 시장 리뷰를 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라고 했는데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석탄과 같은 에너지 가격의 강세라든지 이제 집값이거든요. 네. 집값도 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뭐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고 제가 꼭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이게 자료가 뒤로 쭉 넘어가야 돼서 이거거든요. 혹시 이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그 마을의 가정집인데 불에 탔어요. 네. 근데 이게 부동산 매물로 나왔습니다. 네. 가격이 4억 8천이에요. 39만 9천 달러이니까요. 근데 싼 이게 겁니까? 네. 싼 겁니까? 이게 지금 중위 가격이 계속 이게 지금 중위 가격 기준으로 본다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네. 싼 거는 아니죠. 네. 계속 이 39만 9천 우리나라 돈으로 4억 한 5억 가까이 되는 5억 돈이죠. 5억짜리 집. 네. 좋은 보스턴에 있는 집이요. 보스턴 멜로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 예, 근데 이게 예. 불에 탄 집이에요. 네. 네. 수리도 안 해주고 새로 지어야 되는 집 네. 한마디로 거의. 이걸 산 사람이 모든 수리나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포세일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오늘 이걸 확인해 보니까 계약자가 나타났어요. 팔렸습니까? 예. 네, 지금 계속 계약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지어 팔리는 미국의 이제 부동산 이제 하다 못해 화재 난 집도 팔렸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집값뿐만이 아니라 임금도 지금 저희가 뭐 공급망 쇼크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고용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은 미국인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결론적으로는 그게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직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임금을 계속 높여주고 있고 보너스를 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런 물가 상승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멜로즈라는 지방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 채에 5억 정도라 그러면 보스턴 집이 괜찮은데요. 시가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시가지는 아닐 네. 것 같긴 네. 하지만 한국에서 5억은 전세도 안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아, 뭐 서울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네, 서울 기준으로. 네, 서울 기준으로 보면 예. 그럴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미국의 정치적 네. 이슈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크게 봐야 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12월 초까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마련했고 네. 이제 부채 한도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부채 한도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 좋은 모습을 보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러한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한 노이즈가 감소했기 때문에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 당이 있죠. 민주당과 그 공화당이 있는데 공화당이 이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협조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바이든 행정부 또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각계 인사들이 계속해서 좀 이쪽을 푸시하고 있는 공화당을 푸시하는 이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 보니까 오늘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널 상원 네네. 그 상원 의원이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예 유예 한번 해보자 역시 네 그래서 두 달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근데 네.
두 달이라는 시간이 이제 12월로 이게 약간 미뤄진 거기 때문에 당장은 어느 정도 좀 잠재워줄 수 있는 이슈이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12월에 다시 한번 뭐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미국의 지금 어떤 상황인데 라고 했을 때 좀 자료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의 정부 부채는 법으로 이게 정해 놓은 한도가 있거든요. 네. 지금 한도가 22조 달러입니다. 네. 이게 원래 2017년 9월, 그러니까 2019년 9월에 네. 원래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그게 끝난 거였는데 그걸 2년 정도 유예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이번 7월에 끝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 한도가 22조인데 지금 28조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오버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네. 이거를 뭐 유예하느냐 아니면 이걸 올리느냐 또는 폐지를 하느냐 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여러 갈래에서 네.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미국의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1년 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상당한 국정 동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밀어붙여야 할 핵심 아젠다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핵심적인 아젠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안이고 네.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패키지 이런 부양안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상당히 지금 미국 정치권 내에서 상당히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네. 뭐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작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뭐 어그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문제가 이게 3조 5천억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줄이느냐 늘리느냐 뭐 이걸 늘려야 된다는 민주당원들도 있고 아니다 이거 줄여야 된다는 민주당원들도 있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화면을 보시면 이 두 분입니다 상원 의원이에요 네. 하원은 이미 민주당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상원 민주당 하원에서 법안을 넘기더라도 상원에서 패스를 해야 대통령 네. 책상 앞으로 가게 되는데 이 두 분이 지금 그러니까 왼쪽에 커스틴 시네마라고 하는 민주당 상원 의원 그리고 오른쪽에 조 맨친이라고 하는 이 상원 의원 이 두 분이 이제 상당히 3조 5천억 달러에 대한 이 패키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내부 단돌이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미국 정부 부채를 보이셨는데 이미 한도를 넘어서 이렇게 차트가 서서 쫙 부채를 올라갔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썼는데도 부족해서 지금 1조 1천억, 뭐 3조 5천억 해서 5조짜리가 남았다는 거죠? 네. 더 큰 놈이 남았는데도 네. 벌써 이미 이만큼 넘고 그렇죠. 이제 와서 네. 여기를 넘은 거를 봐줄까 말까를 네. 이 합의를 할까 말까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예, 예. 항상 허들을 넘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1960년 이후에 이런 협상을 78차례나 했었어요. 네. 78차례나 했었고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하지 못해서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사례들도 이미 여러 차례 있었고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 8월 같은 경우는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한 사례도 있었죠.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한 일주일 사이에 국내 지수가 거의 20% 넘게 지수가 20%면은 종목들은 그냥 반토막 이상씩 났었던 네. 그런 악몽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 이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뭐 그러니까요. 세 번째는 이름이라도 말씀해 주시죠. 다 말씀해 주신 건가요? 네, 세 번째 다 얘기. 세 번째까지 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하나의 주제로 말씀해 주신 건지 각자 다른 걸로 헷갈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약간 오버돼서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연구위원님이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